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죠.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인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고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지닌 특성 때문입니다. 우선 복음은 우리 인간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성과 부패함과 이 본성과 이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고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는 말, 변화하라는 말, 네 자신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러한 지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죄만 이야기하냐? 좀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 이성의 논리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구원, 죄 용서, 회개 이런 부담스러운 내용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온 삶의 모습 가지고 그렇게 욕심과 탐심을 그대로 그렇게 소유한 채로 말씀만 듣는 것을 복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요체가 다 들어있는 소위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교사들의 미개한 글도 없는 종족 소수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나서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며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먼저 번역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른 성경 다 몰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만 믿고 받아들여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 이처럼은 감탄형입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얼만큼 좋아?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만큼 좋아. 그렇잖아요. 이만큼이 얼마야? 그냥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 우주만큼 그러면 우주에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는 언어에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완전히 패가망신당한 희생당한 사랑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분이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데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무모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처한 인간이 처한 엄청난 불행의 심각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말기에 주어하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에게 과일이나 깎아 먹여가면서 진통제 투입해 주면서 위로받아 이거면 충분하지? 이거면 이러면 잘 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은 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그냥 이 땅에서 죄 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라 그렇게 돕기를 원치 않으시고 가장 궁극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가진 모든 것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전부예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을 해결해주는 어떤 진통제를 통해서 고통을 잠시 멎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무능하고 처참하게 저주의 형틀에 매어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굴욕을 당하시고 패가망신 당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이런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일반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만큼 이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처럼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세상을 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세상은 특별히 선택된 어떤 몇몇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천성이 약하든 선하든 바보든 똑똑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 누구도 이 세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는 부패한 세상, 더러운, 썩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어떤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사유를 향해서 쓰여진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요. 바로 이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인류, 타락한 인간,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제로 베이스 처절하게 밑바닥이고 전혀 없는 그 인간을, 그 대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뭘 했느냐?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모두를 사랑하셨다, 이 말에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보면 너무 악해. 그래서 저것은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악랄하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것에 대하면 저런 인간은 반드시 사형시켜야지, 저거는 멸망받고 저주받아 지옥불에나 떨어질 놈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전에 인육을 먹는 막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던 김기환 씨가 감옥 속에서 어떤 전도자의 간곡한 전도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계속 울고 몸부림치며 나뒹굴며 그가 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그가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많은 네티즌들이 흥분했어요. 교회를 비아냥거렸어요. 그래, 교회는 예수는 인육 먹는 그런 악한 놈도 구원하냐? 그렇다면 나는 그런 무책임한 예수 안 믿겠다. 이러고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같은 악플을 다는 자기 같은 인간은 구원받아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 똑똑한 인간 김기환이 포함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구별이 통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리 악하고 무능한 추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끔찍한 사랑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오늘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사랑하신다. 그를 위해 다 내어버리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어떤 상태에 빠져 있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 건강의 문제라면 훌륭한 의사나 병원비 좀 대주면 될 일이겠죠. 먹는 문제라면 옛날처럼 만나 뿌려주면 될 일이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사건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망하셨을까? 인간의 상태가 그토록 끔찍한 상태였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망하실 정도로 심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빠진 곤경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 이 세상에서 잘 사냐 못 사냐 얘기가 아니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하는 문제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만이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패가망신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운명이 걸린 심판이 우리에게 가로놓여 있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지옥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 웃고 떠들고 마음껏 죄짓고 욕심 탐욕 부려가면서 누가 죽든 말든 전혀 가책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복은 카메라의 플래시처럼 순간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모든 운명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인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태에 절망스러운 죄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진통제 조금 주시고 돈이나 조금 주어서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게 만드신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무책임하신 분인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갈지라도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할지라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마약 먹고 환각 증세로 죽어간다.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그래 마약 조금씩 떠먹이면서 그래도 오래 살아야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상이라면 마약 봉지 뺏어버리고 치료 감호소에 집어쳐넣어서라도 그를 고치려고 몸부림치겠지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심판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온 세상 심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거예요. 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냐? 심판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다 심판에 이미 예약되어 있고 이미 심판의 상태예요. 이것이 예수 없는 인간의 전체 운명이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임시로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이요. 잠시 동안 자유가 주어진 것이요.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유예 기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제 마음대로 누릴 것처럼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며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 잔치집에서 죽을 돼지가
오늘 하루 종일 배터지게 사료 먹고 늘어지게 널브러져 있는 격인 거예요. 영원한 운명을 모르는 영적 무지에서 오는 비극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결정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그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래서 이 상태를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 저들을 바라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느냐? 그를 믿는 자는 1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신분이 소속이 아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에게로 소속이 주소가 옮겨지고 아들 그 아들에게로 이렇게 아들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그의 운명은 그 순간부터 내가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그 아들이신 예수께서 상대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아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영원히 단 한 번에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짊어진 죄는 우리를 나를 대신하는 죄였습니다. 그가 짊어진 저주의 십자가 운명은 바로 내가 당할, 달려 매달릴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흘리신 의로운 피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청산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주와 죽음 운명이 장사 지낸 바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는 영원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에게로 달려간 자는 안전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에서 자유하려면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의 운명은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 왜? 그만이 살 길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사람들은 성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거부하고 그렇게 저항합니다.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 복음은 19절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가, 자기의 본성이 빛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의 본질과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실 때, 그동안 포장하고 윤리로, 종교로 포장했던, 돈으로 포장했던 인간의 더럽고 추한 본성과 썩은 냄새로 가득한 그 실존의 실체가 벌거벗듯이 다 드러나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그렇게 죽이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사실 구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은 사실 많은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본질도 보여주지만 사유윤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저 깊은 본성을 다 드러내고 파헤치고 밝혀주고 다 드러내. 이 복음 앞에서는 아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서 충격받았던 게 이거예요. 뭐 깡패나 창녀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니고데모처럼 고상한 그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럴 때 충격받는 거죠.
십자가 복음은 인간의 체면지의 껍데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감춰진 더럽고 부패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 뒤집으면 더럽고 시커먼 벌레들이 어두운 곳으로 다시 치고 도망을 치고 들어가 숨듯이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인간의 자신의 실존의 적나라한 부패함이 드러나면 화를 내며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하더라.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직면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서지를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원색적인 십자가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기보다는 자기 욕구를 채워주고 위로받고 인정받는 설교를 그렇게 원해요. 믿음은 없는데 너무너무 교만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중심에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구원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본질을 파헤치고 썩은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래서 참된 복음이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구원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인간을 위로해주고 편하게 해주는 그것을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소유된 그 백성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고 잘못된 습성과 타성과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변화받아서 빛이 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두벅두벅 담대하게 걸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교만한 자신의 행동을, 불신앙적인 자신의 행동을, 세상에 찌들었던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자신의 행동을, 본성을 그렇게 변화, 바꾸는 것이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본성에 대해서 혐오스러워하고 그 죄의 세력이 내 삶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내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나의 중심을 십자가에 붙들어 매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렇게 그렇게 병 고치는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고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그거에 우리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잠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길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있는 그 행복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아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불행한 인생도 우울한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감히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밤무대 뛰며 마음대로 살던 그런 한 인생이 복음을 듣고 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자기 직업을 때려치고 그리고 나는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평생 주님을 간증하며 그렇게 주님 붙잡고 살리라고 그렇게 변화받았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지어서 이런 노래를 작곡을 해서 불렀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길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사랑해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런 고백과 감사가 지금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순간입니다. 이 잠시 동안의 유예기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께 소속된 은혜의 기쁨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날뛰고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모습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다는 그런 증거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지나는 이 집행유예 기간에 과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누르는 건 나도 억울해서 다 누려야만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게 해야 그 주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 가지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직도 자본이 돈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까? 자본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 바라보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불신자와 뭐가 다른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만족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영원한 안전한 자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과 위로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삽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놀라운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거기에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저주받아 패가망신 당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그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소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붙잡고 힘있게